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힘당에서 드디어 혁신위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젊은 정치인이 대거 합류했네요. 젊은 대변인이죠. 국힘당의 대변인 김정식 정치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김정식입니다. 지금 국힘당의 대변인이죠. 예, 청년 대변인 하고 청년 있습니다. 대변인인데 예. 아니, 13명 혁신위원 명단에 12명이 발표됐는데, 예. 인요한 위원장 빼놓고 12명인데, 네네. 뭐, 대부분 다 그냥 젊은 정치인이네.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게요. 사실 뭐 제가 낯이 익으신 분들은 뭐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 세분 제외하고는 다 처음 보는 분들인 것 예, 같아요. 저도 처음 봐요. 아, 근데 젊은 정치인들에서 난또 김정식 대변인은 아는 사이인 줄 알았더니 전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저도 뭐 기자분들이 혹시 합류하냐고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 저도 되게 극비리에 위원장께서 이렇게 인선을 하신 거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박성중 의원, 저 사진 보여주세요, 밑에. 박성준, 김경진, 박성준, 김경진, 오신환 빼놓고는 한 번도 전부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10명이 다 70년대 이후 출생자시라고 예, 대학생도 그러더라고요. 있다는 것 같은데요, 예, 대학생. 대학생 뭐 2000년대생 아, 학생분도 계신 것 같고요. 하하. 예,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게 우리가 원래 어떤 인선을 보고 아, 이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보면서 이 조직의 방향성을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예, 인선에서 예, 근데 나타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섣부르게 예단은 할수 없다. 예. 그런데 이렇게 정말 새로운 얼굴들을 이렇게 드렸다는 거는 예. 그만큼 혁신의 의지를 국민에게 좀 보여주고 싶으신 위원장님의 그런 의지가 표명이 된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거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려되는 것이 좀 호남 쪽이 좀 많은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역시 아, 네. 호남. 호남 쪽도 많이 이렇게 이번에 합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이 많고 호남이 많고 그런 게 이제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요즘에는 남성 여성 상관없이 네. 능력만 있으면은 누구든 막뭐 그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요. 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이분들이 아직 어떤 뭐 이력이나 이런 걸잘 모르겠다 보니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 이후에 지금까지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네.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이념에 대한 문제점을 갑자기 다 포기해버리고 뭐 민생이다 아니면은 뭐 그동안 기존에 뭐 어떤 여성 정책이나 이런 쪽을 다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고 이런 모습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국민들이나 지지자분들이 그걸 혁신으로 받아들일지 오히려 아니면은 노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려를 하게 되실지 이 부분이 좀저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정체성 후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뭐 일견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이제 앞으로 60일 동안에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하세요. 네. 우리가 우선 좀 지켜보면서 우선은 응원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응원을 해야 되는데 하, 좀 우려도 되네요. 예, 그리고 뭐 인요한 위원장께서도 뭐 혁신이라는 게 사실 역성 혁명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개혁이나 혁신 같은 거는 그 주변과의 대화나 조화롭게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막뭐 개혁이나 혁신이나 이런 단어에 오히려 매몰돼서 우리가 방향성을 기존의 노선에서 너무 많이 이탈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노선은 명확하잖아요. 네. 뭐 보수주의 우파적 관점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그렇죠. 법치 한미동맹 굳건히하고, 그렇죠. 법치주의 굳건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갈수 있도록 지지자로서 응원하고 조금 더 감시도 하고 조언을 많이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발표된 게 얼마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당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잡음이라든가, 뭐, 평가라든가, 이런 게 좀, 뭐, 설왕설래 합니까? 어떻게 들은 게 있을 텐데. 글쎄요, 저도 사실 오늘 내용은 네. 기사로만 접하고 거의 그래서요. 네. 뭐 며칠 전에 그 천하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제안을 했다가 뭐 퇴짜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방향이 어디로 갈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혁신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이제 발표되자마자 당내 어떤 분위기 같은 게 이제 감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지켜보자라는 평이 우세한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갑자기 잘 있던 멀쩡히 있던 당에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가 됐다고 침 뱉으면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오신환은 저 바른미래당 출신이고. 예, 뭐 그런 면면을 뜯어보면은 우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출신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닌데. 그분들이 이제까지 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뭐 모습이 꾸려질지는 정말 계속 말씀드리는데 단 며칠이라도 우리가 좀 지켜본 후에야 우리가 어떤 방향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물론 뭐좀 며칠이라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인사에서 오신환, 뭐 김경진은 이제 호남인들과 뭐 통합한다 이런 메시지로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오신환의 경우 그렇다면 이준석, 유승민의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그 겁을 먹고 그걸 약간 포용하려는 그런 작전인가, 아니면은 유승민, 이준석이가 나가지 못하게 인질로 오신환을 잡아두는 건가? 아니면은 뭐, 이건 무슨 포석일까요? 그러게요. 걱정되네요. 근데 박사님, 며칠 전에 여론조사 하나 발표된 거 있잖아요. 뭡니까? 이준석 신당이 창당되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10%대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럼 역선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이 빨리 나가도록 도와주는 게 오히려 우리 당을 위한이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당의 저희 김민수 대변인이 뭐 이준석이 나가면 오히려 3, 4% 오를 거다라고 말했더니 거기에서 또막 엄청 뭐라고 하면서 그럼 빨리 나를 제명시켜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참 어떻게 청년 정치라는 걸 아직까지도 그렇게 참칭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이고요.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 있어서 지금 빨리 혁신이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더 이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빨리 판단을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청년 정치가 이제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게, 말하자면 두렵다고 그럴까?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그냥 대놓고 청년을 엄청 깔아놨어요. 특히 여성 청년들을 뭐 너무나 어린 분들을 쫙 깔아놓은 거, 이거 긍정적으로 평가할까요?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이게 같은 젊은 청년인데. 약사에게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무조건 젊은 청년이라고 길 가던 청년들 그러면 한 10명 잡아와서 아니 뭐 모셔와서 그분들 보고 다 혁신위원장까지도 그냥 홍대 거리를 걷는 막 엄청 MZ 같은 그런 청년을 앉혀놓고 혁신위원장 하라고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이분들도 물론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는데요. 이분들이 뭐 정당에 대한 혁신이나 이런 거 하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정당 내부의 인사들과 좀 조율이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젊은 분들만 이렇게 있다고 그분들이 모든 걸다할수 있다 이런 기대는 사실 우리가 하는 건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정식 대변인도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당에서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힘 당이라는 게 청년들, 김정식도 청년 정치인 아니에요? 그거 이제 말하자면 말을 잘 맥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계가, 벽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인요한이라는 인물 자체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도 이분이 우리는 외국인이고 뭐 특히 서양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다. 마치 2002년에 히딩크 감독처럼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아니다. 저분이 순천 태생인데 그 세대의 그 순천에서 호남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그 상식을 갖고 계신 그냥 한국 남성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혁신을 보일 건지에 대한 의문점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계신 이 인요한 위원장이 오셨으니까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당내에서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이 당을 지켜온 청년들이 있잖아요. 예. 그 청년들이 다만 한두 명이라도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러네요. 지금까지 뭐 묵묵히 이준석계하고는 좀 거리를 두면서도 당의 애당심을 가지고 묵묵히 일한 청년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청년들도 많은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김정식 저 대변인도 그 중에 하나.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당 예.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 이럴 그러게. 때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 그동안 속에 감춰두고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수 있도록 그런 예. 분들이 좀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게.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저 박성중 의원이라든가 김경진, 오신환 빼놓고는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김정식 대변인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예, 저도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아, 이건 어떻게 해서 발탁이 됐을까? 누가 뒤에, 그 짧은 시기에 인요한 위원장이 된게 며칠 안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이걸 다 임명했을까요? 아니면은, 추천 인사도 있을 테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은 뭐 나중에 점점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 참, 그러면 저, 우리 김정식 저 대변인이 볼 때, 이번 인선 점수를 준다면 몇점줄수 있겠어요? 아니, 이게 이분들 제가 이력을 잘 몰라서 뭘, 사실 뭐 대학생, 뭐 교수님, 그냥 아나운서 분 이런 분들이 대부다수다 보니까 예. 이 부분들 면면이 조금 더 나오면 그리고 이제 혁신이가 방향을 잡아가고 이런 색깔이 어떻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때 박사님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도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뭐 현역 저 우리 대변인이라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아주 100% 만족하는 인선은 아니었다 이렇게도 아유, 반증이 되네요. 100점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세상에. 90점은 안 된다는 게 인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주저주저하는 거 보니까 현역 대변인이 이렇게 주저주저할 정도면은 화끈하게 이거 잘했다 이런 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뭐 아주 뭐 우리 오신환 아니 오신환이 아니라 누가 인요한, 예. 인요한 위원장한테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논평을 통해서도 굉장히 신의 한 수라고 막 이렇게 너무 잘했다고 하는데 오늘 인선에는 제가 고개를 조금 갸우뚱해서 앞으로 좀더 진짜 지켜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박사님. 그래도 우리 전례전례는 아니고 그냥 예. 약간 갸우뚱 정도니까 근데 조금 왜 더 지켜주시면 오신환이 좋을 는것 거를 오신환이 는게영그 걸리네요. 이준석의 겁을 먹은 건가? 그다음에 왜냐면 저 김기현 시즌 2에서도 예. 그저 유승민의 그저 유승민계가 들어갔잖아요. 유이동 정책 의장. 아 그래도 여기도 또 오신환이가 이또 유승민계고 이저 오세훈 뭐 이쪽 바른미래당의 그저 윤석열 정부와는 각을 세운 사람들이라서 이게 또 걱정이 되네요. 아, 참, 나 이거 걱정이 되네. 아이고. 뭐,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예. 저도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도와줘야죠. 이제 그렇죠. 혁신이가 아, 도와는 정말 예, 주되, 국민의힘을 잘할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입장에서 도울 거고요. 예. 뭐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너무 걱정하시지는 그렇죠. 않으셔도 될것 뭐, 같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김정식 청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화끈하게, 격하게 환영할 만한 인사는 아니다. 조금 갸우뚱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다. 뭐 섣불리 비판하기도 뭐 하지만 섣불리 칭찬할 수도 없는. 야, 이거 하기야. 뭐, 어떻게 다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고 처음부터 다 만족합니까? 최소한 며칠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이 마음이 복잡해지죠. 아 오신환이가 이거 걸리네요. 딴 사람들은 제가 잘뭐 평가하기가 그렇고 뭐 박성중 의원이야 뭐 괜찮고 김경진도 호남의 어떤 그런 거뭐 통합 이런 의미에서 그건 괜찮고 뭐 젊은 분들 다뭐뭐 뭐 그렇게 보지만 왜 자꾸 바른미래당계의 그쪽 배신자들 이쪽을 자꾸 이렇게 감싸는 건가, 겁을 먹은 건가, 그거 잘 모르겠네요. 좀더 며칠 지켜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